저희 뭐 나름의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였는데 경이로운 신굿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신내림 굿을 받자라는 의도하에 저희가 기획했던 영상인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좀 어떠셨는지. 전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단한 가지야. 신에게 가는 길이야. 신으로 가는 길이 아스팔트 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왕이면 우여곡절이 없이 돌지 않게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을 모셔야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나를 다시 돌아봤지. 나 애동이 때 어땠나? 나 신받았을 때 어땠나? 나 초신 때 어땠나?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갓 신을 받았을 때는 진짜 막 세상이 다내 거였어. 근데 여기서 가장 늘 갈증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기도. 그때는 너무 모르겠는 거야. 무당이 가장 신과 함께 많이 있는 공간이 어디야? 신당, 전환이거든. 신령님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내 집이야. 내 바운드가 거기야, 기본은. 그러면 가장 기도를 많이 할 곳이 어디냐? 신당이야. 근데 갓 신을 받은 제자들이 신당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조차들을 몰라. 나도 내가 그랬었거든. 그러면서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신령님들한테 받아서, 아, 신당에서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처음에 신을 받아서 100일 안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산을 가고 바다를 가고, 여기를 갔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신법과 불법이 정확히 다르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믹스해서 하느냐. 적재적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기운은 바뀌는 거거든. 우연인즉 자연인즉 제자가 오면서 이렇게 다녀서 이 과정을 하면서 아예 몰라, 얘네들은. 그걸 보면서 느낀 게딱 그래. 정말 기도의 뜻이 있고, 나는 진짜 이길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진짜 기도가 하고 싶은데, 신의 부모님도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어느 한계에 왔습니다. 정말 이게 기도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제 기도를 같이 동행하고 싶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간절한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야. 신꽃을 잘했든 잘못됐든, 그건 나하고 안중이 없어. 단, 무당됐잖아. 신을 모셨잖아. 근데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법을 몰라. 그냥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천문가 기도 갈때 같이 나하고 인연이 되면 나 기도 갈때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야. 돈도 안 받아. 돈도 안 받는다는 게 뭐야? 야, 지들 기도비에 지들 필요한 보라든지 지들 재물은 지들이 해야지. 맞지? 그것까진 내가 줘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도에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는 제자들은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난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달라. 이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신으로 가는 길에 동행자들을 만나고 싶어. 언제까지 연락드리면 될까요? 뭐 늘, 상관없고요. 늘 항상 열려 있어. 이것도 인연법이거든. 어떤 제자가 연락이 왔어. 그래? 내가 내일모레 기도를 가. 걔가 시간이 되면 나랑 같이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법만 알려주겠어? 난 어쨌든 무당 선배잖아. 그러면 선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제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알려준다는 게 뭐야? 말 속에서 나오고, 기도 끝에서 나오고, 우리가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울음 통신해서 서로 이거 되면서 얻어갈 게더 많지. 이걸 알아야 돼. 제자들은 욕심이 있어야 돼. 어떤 욕심? 배우려는 욕심. 선생을 만나고 신의 부모를 만나는 건단한 가지야.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배워야지. 그 사람이 갖고 오는 거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 처음에 신 받고 3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때 평생에 30년, 50년을 써먹을 거를 다 갖다 축적을 해놔야 돼. 애동이 제자들아, 주저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도 신은 떠. 한번 가신 님은 절대 안 오는 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천무의 이 영상을 보고 감흥이 오거나 전율이 온다고 하시는 애동 제자님들은 주저 없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인생에 신으로 가는 길에 평탄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